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보컬 공식은 그 시즌 1때 이제 한 중간에서 이제 말미쯤으로 넘어갈 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을 하려고 해요. 공명이라는 것을 세 가지 주제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어요. 흉성이랄지, 진성이랄지, 두성이랄지, 혹은 비음이랄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세 가지를 나눴는데 오늘은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이 공명 기간을 어떻게 쓰는 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연결이 돼 있고 무언가를 특화시켜서 여기만 써야지라는 게 없어요. 다 상호간의 연결작용을 통해서 두성 쪽, 비강 쪽이 많이 울릴 때도 있고 흉성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진성을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호흡이 많이 섞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쨍쨍하게 이렇게 압력 유지해서 빵빵하게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음으로 이렇게 몰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평소 말하는 습관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요. 자, 일단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이제는 이거를 의식적으로 바꿔서 다른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노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은 비음을 씁니다. 뭐 비염 때문이던 스피치 학원을 다녔던 아니면 그냥 걍 일반인이건 비음을 씁니다. 왜냐? 호흡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입도 열려 있어요. 입 모양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입 모양의 크기에 따라서 공명의 위치가 사실은 반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이만한 공간이 안에 있어요. 출구가,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입, 하나는 코.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동시에, 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숨을 내뱉는 거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호흡량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군데를 주로 많이 써요. 입으로 내뱉거나, 코로 내쉬거나. 아,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죠.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그 코로나. 아, 그렇구나. 잘한다. 그래서 내보내면 이익이겠다. 여러분들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평소에 내쉬던 이 호흡의 양이 무조건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그냥 아 하던 거를 아, 입으로 나가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 볼게요. 반대로. 지금 제 속으로 이 코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손으로 할게요. 차이는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 어디에 공명점을, 어디에 울림을 더 많이 울릴지가 밖으로 나오는 통로의 크기와도 아주 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음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오랫동안 개발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입 모양을 조금 작게 하면서, 같은 호흡량에 입 모양을 조금 작게 하면서, 이 비강 쪽으로 호흡이 더 많이 쏠리게 하면서, 나의 톤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톤이 나에게 나쁘지 않은데? 를 아주 쉽게 결과물로서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노래에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평소에 말하는 입 모양의 크기로 노래를 부른다. 평소에 말하는 입 모양 크기의 1.5배로 노래를 부른다. 발음이 일단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발음에 대한 게 나중에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딕션이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아직 연습 단계고 나의 톤, 나의 공명점, 공명점 이동에 대한 마지막 그 결과물,
소리의 질감을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단계이니까 발음에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입모양의 크기로 평소 말할 때 입모양 그리고 말할 때 입모양의 1.5배 말할 때 입모양의 2배 이렇게를 한번 쓰면서 공격점을 위로 올릴지 밑으로 그냥 사용을 할지 아니면 요것도 가능하겠죠. 요거의 사이 코에만 살짝 걸리게 해야지 라는 요 상태를 만들지.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준은 호흡량을 딱 1로 쭉 유지를 한다는 가정. 입모양을 어떻게 하든 나의 호흡량은 똑같은 상태로 이거에 대한 컨트롤이 돼야 돼요. 보통은 아 했다가 입모양이 커지면 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당연히 입모양을 크게 하면은 같은 양의 호흡이어도 소리가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 했던 것과 같은 볼륨을 내기 위해서 아 호흡을 더 써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알려면은 같은 호흡량을 써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호흡의 마스터가 지금 되지 않았거든요. 호흡의 달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두 배를 막 호흡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호흡량 입모양을 한 1.5배 벌렸으니까 호흡량을 한 20%만 더 써야지 라고 컨트롤이 어림짐작으로라도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라면 괜찮지만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무조건 호흡량을 1로 가져가는 게 맞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소리가 작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입모양을 조금 작게 가져가서 공명점을 살려준다? 비강에 있는 공명점을 많이 살려준다? 하면 당연히 소리도 일단 밖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내 안에서 울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 소리의 볼륨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도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편한 호흡량, 내가 편한 호흡량이 상대적으로 다 달라요. 일단 맨 처음에 기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약간의 연습을 거치시고 2단계까지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호흡 연습이 이렇게 많이 된 상태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하고 좀 비슷한 호흡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압력이라든지 절대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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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컨트롤 해보시는데 나는 성대 움직임까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성대도 호흡이 지나는 통로잖아요. 소리가 나오는 진원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성대가 요렇게 넓어져 있으면 당연히 호흡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나오는데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여기서 성대를 지나기 전에 같은 양의 호흡을 쓰면은 당연히 이렇게 좁았을 때 소리가 볼륨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 성대의 이완, 수축하의 이완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성대와 공간, 입모양과 공명점의 상관관계를 기준치는 무조건 호흡량 1, 기준치를 1로 놓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면 비강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뭐 대중 가수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특정 가수를 모티브로 잡고 내 롤모델로 잡고 이런 톤을 만들어야지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이 사람처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다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단계 시간을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듣고 이게 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 톤을 찾는 네.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럼 대체 그 호흡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궁금해 하시거나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은 저의 전 영상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컬 공식에서 이야기했던 내 호흡의 절대량을 체크하는 법 이거를 체크만 매일 해도 그거 자체가 호흡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호흡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원하시면은 시즌1 때 했던 인스턴트 보컬 팁의 호흡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쪽을 봐주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시즌3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숙련 과정? 심화 과정?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의 마지막 배출구, 호흡의 마지막 배출구인 코와 입모양을 통해서 공명점, 공명점의 위치를 셀프로 아주 쉽게 변화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나의 가 샘플이죠. 샘플, 말 그대로 샘플, 뭐 데모 테이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목표로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의 선택을 어떻게 해서 톤을 결정할지, 톤을 어떻게 잡고 갈지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의 시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네,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